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정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문제로 인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난을 하는 쪽이나 비난을 받는 쪽 둘 다 이유가 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보다 그 안에 감춰진 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라고 시작합니다. 원래 본처였던 시브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에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시브라가 죽어서 구스 여자를 후처로 맞이했다는 주장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 속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면적인 이유 말고 또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잘못을 경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위치를 빼앗으려는 욕심에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할 때 사소한 것으로 불평과 비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과 비난은 우리 안에 불씨가 되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불이 되어 집안 전체를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비방 앞에서도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성경은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언급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온유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는 혈기로 인해 사람까지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 속에 낮아지고 또 온유함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그저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항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모세와 같은 온유함을 소유한 사람을 바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모세의 실수를 들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긴급하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지도력의 분열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분열로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모든 여정길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여기서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꾼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언급한 것처럼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충성된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이처럼 모세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지도력을 더욱 강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가는 여정길 동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지도자의 권위를 모세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 갇혀 지도자의 실수를 구실삼아 지도자의 권위를 비방하기보다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갈등은 변론과 논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먼저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억울해도 온유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온유한 자를 기억하고 높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계속해서 민수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매일 만나를 주심에도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망에 불평하고 지도자의 실수를 들어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탐욕이 있다면 제거하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믿음의 도전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온유한 자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모세와 같은 답답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행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방의 빌미를 제공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 변론하고 다투기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온유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탐욕으로 인해 거룩을 가장하여 행여 공동체를 흔들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집중하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